1973년이었습니다. 8월 8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지시로 중정요원 40여 명이 일본 도쿄 한복판 호텔에서 김대중, 정치인 김대중을 납치합니다. 1971년도에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선전했다는 게 바로 이유죠. 박정희 정권이 정적을 납치해서 살해하려던 명백한 정치 구태타로 역사에 남았는데요. 그 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까지 언도받았지만 살아남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79년 9월에 김영삼 시민당 총재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미국은 이 군사독재를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을 지지할 것이냐 선택해라 이 말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열받았습니다. 10월 4일, 고해 10월 4일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1야당 총재인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버립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죠. 이때 YS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일순간 죽는 길을 택하겠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를 계기로 해서 침묵하고 있던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폭발해버렸죠. 2주도 안 돼서 부마 민주항쟁이 터졌고요. 박정희는 신복의 총격을 받고 사라지게 됩니다. 19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보복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총을 들고 손수 피를 묻히는 대신에 이제는 검찰의 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보복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슈들이 생겨난 거죠. 그 이후에 뭐 역사는 쭈루룩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들은 직위 끝나자마자 어디에 주로 가 있더라? 교도소에 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주요 정치인들 정치 보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 보복을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겠냐. 결국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처리가 뭘까요? 결국 검찰권을 이용한 합법적 정치보복 아니겠느냐 이런 물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최지명 교수도 말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전 정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뒤집어 엎고 다 지금 잘못됐다라고 보면서 검찰권, 기소권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죠. 검찰의 수사 지휘권과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명정대하게 공익을 위해서 행사될 것을 전제로 검찰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인데 바로 그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보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도요. 이미 무혐의 처분 나온 것을 어떠한 종류의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기에 갑자기 180도 달라진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이상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이재명 죽이기 3탄이다. 경찰이 성남 FC 광고비 관련해서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건 광고 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일 뿐이고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으며 모든 성남 시민들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야당 대표에게 이 돈과 연관된 의혹을 들이대면서 기소 의견으로 지금 송치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서 대장동과 백현동을 소재로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3탄까지 나온 거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 보복과 적폐 청산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폐 청산에 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하면 언제든지 정치 보복으로 둔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는 역사의 흑역사의 이 순환고리 언제쯤 끊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모든 것은 역사가 심판하는 거지만 제대로 된 심판의 날이 빨리 올까요? 잘 모르겠네요. 이상 영희생각이었습니다.